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첫 번째 수기 공모전 재학생 총장상 수상자 베트남 주재원을 꿈꾸는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18학번 고은재입니다. 네, 저는 이번 수기를 통하여 1학년 때 국제학사 거주 경험, 3학년 때 프랑스 교환학생 경험, 4학년 때 베트남 국외봉사 경험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게 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저는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저만이 가진 특색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년 동안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나 들여다보다가 제가 1학년 때부터 일관성 있게 해온 외국인들과 어울리고 외국에 나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사실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제가 좋아서 했던 활동들인데 올해 또 꿈을 가지게 되어서 1년에 4년 동안의 이야기를 좀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선발이 되기까지 기간이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달 안에 어학 성적을 좀 만들어야 했는데요. 사실 그 학기가 아니면 파견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간절함이 좀 통했을까요? 제가 한 달 동안 파견되기에 충분한 토익 성적을 만들어서 결국 파견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파견을 나가기보다는 한국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좀 배워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규칙을 정하고 외국이지만 주눅들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현지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규칙을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규칙들을 실천하면서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학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사실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약간 슬럼프가 찾아왔었습니다. 도피성으로 다시 외국을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베트남이라는 국가를 사실 제가 전에 여행으로 방문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큰 기대를 하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교환학생도 다녀왔고 여기서 어떤 배움을 얻어올 수 있을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서 현지 학생들과 소통하고 친한국적인 국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는 점들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 베트남을 같이 다녀온 모든 기술연구원 선생님들과 그리고 사회봉사센터 교직원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프랑스의 교환학생으로 파견 갔을 때는 외국에서 모든 거를 저 혼자 해결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베트남 국외봉사 같은 경우에는 담당 연구원님들과 교직원 선생님들께서 현지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봉사라는 프로그램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기 공모전에 참여한 졸업생들처럼 혹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직무 멘토링이나 취업 특강 등에 참여해서 제 후배들에게 다른 길들을 좀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교환학생들과 국내를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프랑스에서 외국인 학생으로 있었을 때 현지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다가와준 현지인 친구들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나라, 우리 학교로 오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조건 없이 주는 배움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안전한 영역에 이제 있을 수 있는 곳이 이 대학이라는 곳인데 한기대에는 다른 타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대학 중에 여러 번 느꼈습니다. 실패할 자유가 이제 주어져 있는 게 또 학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 나가기 직전인 우리 학교에서 자유롭게 실패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우리 학교이기에 조건 없이 주는 배움터라는 키워드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한기대를 만나 4년,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들은 나를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켰다. 앞으로는 내가 가진 꿈을 더욱 확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그날그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먼 훗날 큰 어른이 되어 나를 키워준 내 모교 한기대와 한기대 후배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것이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과제이다.